마침 랑호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그나마 이 주변에서 이 가로등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간단하게 것도 먹고 한방에서 네, 잠을 자고 내일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먹을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식당이 이런 게 뭐 딱히 있진 않아서. 신짜오. Do you also sell food? Eat? No, no food. Where can I find? 5km. 여긴 아예 식당이 없네요. 아까 5km 정도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쟤들 신기해서 막 와서 왔다 도망가고 하네. 아, 5km 정도 돌아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방금 그 물어봤던 곳에서 저한테 밥을 준다고 앉으라고 하네요. 자기들 먹던 거 아마 주려고 하나 봐요. 감사하죠. Thank you so much. Lily, free? Thank you so much. 오, 맛있겠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생선에 그리고 죽순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이 곱창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생선 무슨 곱창 볶음 같은데, 조림 같은데 진짜 입맛에 맞아요. 감사하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 Come on, Korea. No 중국. No 코로나. 얘들이 이제 제가 중국인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입을 막고 이렇게 막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신기한지 자꾸 다가와. 근데 이렇게 막 사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그 입을 막고 있어요. 입을 막고 있어. 나를 중국인으로 하나 봐.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 완전 산골 마을인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 애들도 있긴 하네. 이런데도 아예 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심에서는 마스크 하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얘들아, 내가 중국인인 줄 알았어? 다 입 막고 다 도망가고. 아이고 그냥. 해변이나 멋진 산 이런 곳에서 자면 더 좋은데 아쉬운 대로 뭐 제가 익숙치 않은 환경이기도 하고 어쨌든 안전이 또 제일 중요한 거니까 미리 제가 날이 밝을 때 준비를 하고 캠핑 장소를 물색을 했으면 괜찮은데 어두워지고 나서는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네, 아무튼 네, 준비를 마쳤고 생각보다는 산간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날이 막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llo. What's up? Yeah. What happened? Can I check my passport? Yes, passport. Oh, okay. Is it problem to camping here? Is it okay? What? To sleep here is okay? No. Not okay? You can sleep me. How many people with you? One. One? Yes. You have is the visa? Yeah, visa, yeah. Where? Mm-hmm. 경찰들이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말로는 여기가 지금 국경지대거든요. 라오스랑 베트남.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캠핑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Photos can be about 30km. 30km. 아. If you agree, pack and follow us.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아까 상황을 설명하면 국경에서 근무를 하는 뭐 군인 겸 경찰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신고를 받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거기 지역이 이제 제가 이제 관광한 게 산 하나를 두고 바로 그 라오스와 사실 경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번역기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경계 이런 보도에서는 사실 뭐 캠핑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뭐 모텔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 도로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오토바이로 여행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선택한 건데, 조금 이제 그 도로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고, 뭐 어쩔 수 없죠. 내려오는 길또한번 어이없던 거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차가 멈춰버렸어요. 오토바이가. 정말 또 다행인 것은 오르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국경 또 이렇게 검문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거기까지 내리막이어가지고 다행히도 그 기름 없이도 갈 수가 있었고, 그분들의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1리터 정도 넣고 나서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 뭐 한적한 뭐 시골 산 중턱의 시골 마을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캠핑을 하고 내일 다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오늘의 해가 마침내 뜨네요. 이 동네 마을인데 밥한끼 먹고 가도 될것 같아요. 아침이라서 분차 이런 건안 되고 분보 이런 건 국물 요리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아주 고수를도 듬뿍 뿌려줬네. 국물이 진짜 한국의 국밥 국물이 똑같아요. 고기 베이스니까. 좀 시큼한 거 들어간 거랑 고수 들어간 거 빼면 진짜 모르겠네. 지금 꽝트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왔고요. 그 후에 가는 길에 길목에 있거든요. 그 도시 중심에 이곳에도 그 오래된 성곽이 있습니다. 후에처럼 특별한 건 아닐 수 있지만 한번 네, 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와봤어요. 아마 여기 현지 좀 이렇게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닌가 싶고요. Wanna take it on it,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re'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the Stockholm lights. 대박이다. 완전 이렇게 또 먹는 거 처음 봐요. 완전 납작하다. 가격도 착하고 맛있어가지고 이거 크림 하나 더 먹어봐야겠어. 날파리가 있긴 한데 날파리 너무 많아. 가는 길목에 한 20km 정도 남겨놨습니다. 잠깐 이제 또 엔진도 조금 식힐 겸 휴식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또 옷을 파는 데가 있어요. 제가 베트남 원래 오토바이 탈 때 꼭 그 입고 싶었던 그 빨간색 힐을 입고 싶었거든요. 그거나 나시나? 근데 여기 또 파는 거 봐서 가격이 괜찮으면 여기서 살까 싶어요. 어? Yeah, Vietnam. Yes, yes, yes. Very nice. I like it. 베트남 dong. Eight. Maybe Vietnam. Oh. Maybe can I try? 베트남 내 국기가 그려진 내 티셔츠 거의 뽑았어요. 한번 이걸 입고 한번 라이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또 관광지가 아니라서 아마 가격이 훨씬 쌀 것 같아. 8만 동이면 4천원 정도 하거든요. 아마 내가 봤을 때 관광지 아니니까 이 가격이고, 관광지에 있으면 더 비싸겠죠. 한 뭐에 내가 봤을 때 최소 뭐 10만 동 이상은 할 거야 무조건. 예스.
마침내 후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오늘 묵을 호스텔은 프리덤 호스텔이라고 또 가장 저렴한 호스텔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체크인을 조금 이따 하고 나서 오후에 뭐 이렇게 좀 왕궁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둘러볼까 해요.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